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이제 3월 17일, 이제 선거가 4월 10일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4월 10일 총선도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없고 그 소위 선거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전투표제도는 전혀 바뀌지 않는 상태. 기대를 모았던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까지도 다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여기 보시다시피 본질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된 거죠. 예. 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뭐 짜증내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총선에 야단 법석을 치지만 뭐 그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 선거를 지금 이제 치르게 된 거죠. 예. 거의 보시게 되면은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반복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냥 특정 정당에게 더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더해 주는 거죠.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특정 정당에게 더해 주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리고 더해 줄 수 있는 가짜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수보다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율하고 실제 사전투표율 사이에 격차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냥 모르고 또 그것을 외면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선거가 파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해 주는 것이고 사전투표자 수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냥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야 되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모르게 해야 되고 실제 사전투표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관위가 발표하는 발표 사전투표율을 합리화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간단한 그런 소위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방법, 기술, 도구 이런 부분들이 한 달 전에 완전히 확연하게 다 정리정돈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상대방의 표를 훔쳐가지고 더해주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니까 역대 선거에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계속 발표를 해온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발표 사전투표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실제하고 발표 사이에 사전투표율만큼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해야 그걸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름 선거를 만들어 온 겁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사전투표 조작도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죠. 그냥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은 차이값이 좌우 대칭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 그래프가 차이값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제야 H님 작품입니다. 이 제야 H님이 이렇게 기여하시기 전에 여전히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제야 전문가 조작값을 발견해낸 그리고 2016년하고 2020년 총선을 상호 대조하는 그 작업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작업은 제야 K님이 크게 기여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사전투표를 몰아준다. 이 일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투표지 분류기의 속도 문제와 관련한 그 부분을 자료를 보내주신 장영우 대표가 크게 역할을 한 거죠. 장영우 대표가. 예. 그리고 장영우 대표의 작업에 류종현 프로그래머가 크게 이제 기여를 해서 이 뭐죠? 전산 분석에 도움을 아마 주신 걸로 제가 그 부인 되시는 이영수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사건의 전모가 다 이렇게 파악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엊그제 밝혀진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알기 위해 가지고 울산에 울산에 여러분들 56개의 읍면동 울산은 5개 선거구 56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제 소개했지만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수평이 56개의 울산광역시 은면동입니다. 수평이 수직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이 차이값 퍼센테이지입니다. 당시에 송철호 씨가 더불당 후보를 나왔고 김기현 전 당대표가 울산시장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 겁니다. 이때가 청와대 하명사건 청와대가 개입한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56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큽니다. 한 군데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결정적인 증거인가 하니까 바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다 56개의 읍면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확률로 보면은 2분의 1을 56개 곱한 그런 확률이 발생한 불가능한 확률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거 아니까 제야 H님의 전수조사가 한 번 더 여러분들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표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줬구나. 선거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전부 다 표를 더해 준 것이 이 증거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하시게 되면은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56개의 읍면동에서 전부 다 풀렸습니다. 차이값 크기가. 그리고 차이값 크기가 큽니다. 9% 11%. 표를 다 더해 준 겁니다. 표를. 한쪽에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표를 다 더해 준 겁니다. 총선을 두고
야단 법석을 치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표를 더해 주겠죠. 이제 얼마를 더해 줄 건가만 여러분들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 얼마를 더해 줄까?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거인수 기반을 해서 7%를 더해 줄까? 5%를 더해 줬구만 남은 거지. 더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또 이런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증거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국 차원의 선거가 바로 2022년도 대통령 선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지방선거는 이제 분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그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국 차원의 전수분석은 2022년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이제 확보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선거 데이터 전수분석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이때 울산에서는 이재명 후보한테 얼마를 표를 더해줬냐. 그걸 보면은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하고 2022년도 선거. 그 선거를 여러분들 8년 만에 이게 2018년이죠. 예. 그리고 2024년도. 예. 2023년 6년 만이네, 6년. 6년 만에 선거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반복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울산광역시입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붙었던 선거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56개의 읍면동이 수평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에 전부 다 표를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한 표도 여러분들 예외가 없이 더해 준 겁니다. 56개 전부 다 여러분 더해 준 겁니다. 그럼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되냐? 56개게 되면은 예. 그럼 여러분 이 확률이 여러분들 50개면은 1125조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울산 광역시 선거와 같은 그런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큰 56개의 읍면동에서 전부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큰 것이 나올 확률이 여러분들 대략 1125조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50승이니까 56승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제외하고 2분의 1의 50승이다 이렇게 하면은 발생 가능 확률이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56개의 울산광역시 읍면동에서 전부 다 플러스가 될 확률이 1125조분의 1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 군데도 여러분 예외가 없이 다 풀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값은. 읍면동이 전부 다 이재명 후보의 A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차이값이 다 풀렸은 겁니다. 학성동, 방구 1동, 방구 2동, 복산 1동, 복사 2동 전부 다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예, 보시게 되면 3호동, 무거동, 옥동 전부 다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56개 전부 다 여러분들 규칙을 사용해야 다 일정 비율을 더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딱 뭐죠?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확률이 뭐죠? 1125조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은 구조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는. 이제 며칠 지나게 되면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선거 결과 발표가 되게 되면 이번에는 얼마를 집어넣는지 이제 밝혀지게 되겠죠.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예단을 이루어지지 않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가 없지만 기술적으로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는.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산 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준 2022년도 대통령 선거나 2018년도 울산시장 선거에 송철호 후보한테 더해준 거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20대 이제 경제학 박사를 가지고 학위를 한 사람이고 어쨌든 작가로서 활동하고 강연자로 활동했지만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했지만 기본적인 시각은 상당히 여러분들 과학하는 태도 과학하는 마음이 상당히 잘 짜여진 사람인 거죠. 그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마치 윤 대통령이 30년 동안 특수통일원 검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하는데 익숙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 문제 다루는 거 보면 그걸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분이 평생 검사해 오신 분이구나 이런 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조갑재 씨나 이런 분하고 다른 것 전규재 씨하고 이런 분이 다른 것이 20대의 여러분들 훈련을 경제학을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대단히 귀히 여기고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런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접근하게 되면은 아 이게 56개에 대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서 전부 다 사전투표를 다 더해줬구나.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확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한테 전부 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표를 더해줬구나.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확률이 56개가 아니고 50개로 치더라도 그 확률이 여러분들 바로 1125조분의 1의 확률이 여러분들 울산광역시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2017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하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과학이 이렇게 다 밝혀낸 겁니다. 아, 그 사람들이 표를 다 집어넣어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에 날인을 해서 안 되고 위조투표자를 딴 데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서 발표하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될 때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찾은 사람들 숫자를 모르게 해야 되니까 사전투표자 수 신분증 이미지를 투표가 끝나면 다 없애버렸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서 국민들이 모르게 했고 사회시민단체가 캠코더를 이용해가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려고 해도 방해했고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빈 씨가 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끝까지 이런 거부하는 거가 다 여기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려면 규칙을 사용해야 되고 위조투표지를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구나.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김용빈 사무총장이 끝까지 못 찍겠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표를 만지겠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2018년 지방선거처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주겠다. 2022년 대통령 선거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확률이 1125조분의 1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